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서초 교육농민과 신나영입니다. 네, 저도 같은 팀이고요. 남희정입니다. 네, 초등학생들하고 그 교실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취재라는 걸 하게 되면서 그것도 주체로 우리들의 투쟁을 처음 해봤습니다. 아마 박혜영 동지와 박혜대 동지도 네, 그런 경험일 것 같은데요. 굉장히 많이 낯설고 그리고 두렵고 불안했었으니까 저희도 수요집회를 하는데 보통 몇 시간 하죠? 수요집회? 한 시간 하잖아요. 거의 세 시간입니다. 네, 그래서 다음 수요집회 때 아무도 안 오실까봐 막 걱정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할 때 꼭 썼었습니다. 한 시간을 지키겠다. 네. 오늘 우리 박혜영 동지 저희가 여기 처음 연대왔을 때 혼자 계시고 연대하시는 분 두 분이 계셨었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그때 세 명이 그 징계받았던 네, 이천초 그 조합원 세 명이 같이 왔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수, 세 명 이상, 두 명 이상 같이 연대한 사람이 처음이라고 엄청 기뻐하셨었어요. 네, 그리고 오늘 그 역사적인 순간 두 명을 넘어서고 세 명을 넘어서서 몇십 명이 함께하는 네, 이 집회를 드디어 하실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박혜영 동지. 네, 네,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기 서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제가 그 이렇게 뭐죠? 메모 없이 말을 하면 말이 길어져서 네, 써오긴 했는데 이 뒤에 발언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. 저희는 해고를 당하진 않았습니다. 똑같아요. 근데 품위유지,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위반, 복종의 의무 위반, 성실 의무 위반, 예, 그런 징계 사유로 네, 중징계 경징계를 당했고요. 마찬가지로 저희도 회계 질서 문란, 네, 그 다음에 네, 명령 불복종, 네, 교장의 권한을 넘어섰다, 네, 이런 사유로 네, 학교를 교사들이 사유화했다라는 이유로 네, 학교에서 쫓겨났죠. 강제 점검을 당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진보라는 타이틀을 가진 교육감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지? 라고 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. 저희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, 그 단식하셨고 징계받고 단식하셨던 선생님 한 분을 진보교육감 마지막 그 퇴근길에 그 진보교육감의 퇴근길을 확보하려는 그 교육청 직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네, 밀쳐져서 전신타박상을 입고 뇌진탕 진단을 받은 후에 이제 그때가 단식 7일째였거든요. 단식 7일이고 뭐 10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나 봐요. 그냥 밀고 가더라고요. 네, 교육감은 직원들의 보호하에 밀고 유유히 사라졌고 선생님은 다쳐서 아직까지 기력이 좀 많이 취한 상태로 같이 나들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많이 마음이 아프고 네, 저희는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 박혜영 동지 봤을 때 엄청 씩씩하고 굉장히 꿋꿋하고 아시지만 엄청 무롱차시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분은 정말 끝까지 잘 싸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은 정말 사람을 잘못 골랐구나. 부당징계, 부당해고도 잘못한 일인데 네, 사람을 잘못 골라서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이 무진 더 당해야죠. 네, 창피도 더 당하고 그래서 박혜구 동지와 박혜영 동지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리고 그 끝까지 저희도 같이 연대하겠습니다. 그쵸? 네. 아, 공무원 아니에요? 공공기관 아니에요? 아, 네. 네. 어찌됐건 노동자니까, 네. 노동자 탄압하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지, 네. 어떤 참혹한 그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저희가 같이 보여줄 거죠. 네. 박수를 치시려고든 확실하게 쳐주시면. 저희